옷장. 아 진짜 내가 뭔가 집에 지금 흉가에 들어와가지고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. 아 실황하는 거 보소. 들어가야겠지? 들어가면 문이 쾅 닫히고 불이 꺼지겠죠? 보통 그러지 않을까? 일반적으로 여기밖에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. 어? 여기 오 문이 하나가 더. 아 제발 진짜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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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요? 언리얼 엔진 나오기도 전에 이게 바로 게임이 시작돼버리네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컨템프라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. 게임졸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굉장한 고퀄리티의 게임인데 그래픽이랑 집 내부 구조만 봐서는 사일런트 힐 PT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.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이게 VR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걸로 봐서 꽤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VR이 아니라 그냥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스타트. 컨템프. 로딩! 마우스 감도가 좀 높은데? 마우스 감도 따위 조절 불가능하니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같네요. 알았다. 가봅시다. 나는 왜 이 집에 들어왔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차를 타고 일단 여기로 왔네요. 제가 차에서 내렸죠. 좌클릭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안 열립니다. 참 언리얼 엔진으로 공포게임 쉬프트로 달리기도 안 돼요. 그냥 무조건 걸어야 돼요. 여기 헛간이 있었네. 우클릭으로 확대되고요. 누가 봐도 가져가달라고 여기 열쇠가 아 마우스로 이게 둘러보기가 가능하군요. 와 열쇠 진짜 성의 없게 만들었다. 아 하긴 내용만 충실하면 됐지. 열쇠 고퀄리티로 꾸며봤자 뭐하겠니. 이 키를 눌러서 습득.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사물은 흐릿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네. 나쁘지 않아. 우클릭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다시 초점이 조금씩 잡히고 뭐 아이템 창을 열어서 아이템을 따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배그가 버릇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았어. 미쳤나봐요. 이런 건 열어둬야 되는데 옷장 안 열리고 분위기가 살짝 사일런트 힐 PT와 그 바이오 하자드 7을 섞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? 따라했다는 거는 아니에요. 독창적인 그래픽인데 잠깐만요. 감마 조절 없어요? 너무 어두운데? 무서운데? 어떡하지? 있구나. 2가 최대야? 2가 최대구나. 그래, 그래도 좀 많이 밝아지기는 했네, 다행이다. 여기가 부어. 시간은 10시 40분으로 멈춰져 있는데 시계가 고장나서 지금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릅니다.
열리네요. 뭐 열리는 데가 없어. 어?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? 문 쪽에 사람 그림자 생긴 거? 뭐야 이제 안 열려? 잠겼어. 아 나 슬슬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어떡하지? 아 나 아 공포게임 너무 오랜만인데 나 미치겠네. 아 미치겠네 이거. 어떡하지? 야 집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. 2층도 있고 일단 1층부터 마저 다 둘러보도록 할게요. 아씨 뭐 야, 불 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방들이 꼬여있어. 저기에서 불이 켜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. 화장실. 공포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화장실. 화장실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문이 닫힐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볼게요. 아니, 안 닫힐 것 같아. 이 내가 쓰레기 봉투를 모아두고 까까로치! 미뚜! 아이씨 야! 아니 바퀴벌레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? 기분 나쁘게. 올라가야겠지? 아아 어? 뭐야? 뭐야? 왜 2층이 더 안 올라가져요? 플래시라이트도 안 켜지고. 2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저기에 문을 열어뒀으니까 저기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 같아요. 유도한 거 같죠? 아까 문이 잠겨서 안 열렸던 곳이 열렸는데 What? 나무지도 안 했어. 나무지도 안 했어. 아무지도 안 했는데. 아무지도 안 했는데. 불이 잘 들어오고 플래시라이트도 켜지고 모든 것이 밝은 아름다운 세상. 아 이런 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데 원래. 이게 뭐지? 아 미치겠네. 잠깐만. 아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진짜?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. 와 안 눌리는데? 안 눌리는데 상호작용 키가 나와. 상호작용이 가능한 건 이렇게 흰색 점이 생기거든요? 이게 문이 닫힌다거나. 어 근데 그래픽 되게 좋다.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언리얼 엔진의 그 특색 있는 그래픽이 아니라 텍스처링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. 어 진짜 그래픽 진짜 좋아.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. 나쁘지 않아요. 간만에 좀 제대로 된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. 이제 올라가야겠죠? 어 플레이마 넌 할 수 있다. 여긴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고. 뭔데 여기? 왜 불이 불이 이렇게 밝아? 2층 집 완전 넓네. 아 진짜 미안한데 네가 영어로 그렇게 무섭게 뭐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리고. 이건 뭐야? 라디오예요? 라디오 가죽 파우치.
왜 저래? 내용을 모르겠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. 아, 다시 대감기 돼서 구금이 나오네. 그래서 방금 쿵쿵쿵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착각 아니죠?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 방금 누가 잠금을 연 해제한 듯한 소리가 여기가 계단이고 그쵸? 계단 위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한 바퀴를 돈 겁니다. 여기 안 열어봤는데 잠겨있네요. 그럼 여기가 무조건 열리려나? 아니 여기에도 길이 있지 않으니 그럼 여기가 무조건 열리겠네요. 옷장. 아 진짜 내가 뭔가 집에 지금 흉가에 들어와가지고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. 아 실황하는 거 보소. 들어가야겠지? 들어가면 문이 쾅 닫히고 불이 꺼지겠죠? 보통 그러지 않을까? 일반적으로? 여기밖에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. 어? 여기에 오... 문이 하나가 더... 아 제발 진짜... 아 진짜... 여기도 안 열리지?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아무도 없어요. 갔냐? 아까 숨소리 났는데. 어? 뭐야 여기 언제 열렸어? 그리고 넌 뭐냐? 혜진 가방? 네가 제일 무섭다 진짜. 아, 나 무서워서 팔 저려. 아 여기서 뭐 튀어나옴 진짜. 와 이게 공포게임을 또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. 내성이란 게 참 중요한 건데. 스위치 문을 열면 뭐가 나오겠지. What? 아까 잠겨있던 그 방이잖아. 지금 한 바퀴를 돌았네요? 돌았네. 이제 어떡하라는 거지? 지금 다 둘러봤잖아. 아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고? 어어! 문 열리는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. 아, 아 내가 여기를 여기가 지금 각도상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. 어 각도상 안 보여서 몰랐는데 여기 길이 생겼네. 다락방? 다락방까지 가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절박해? 아, 저 뿌득뿌득 소리 들려. 배그였습니다. 지금 헤드샷 맞았다. 여기 사람이 있고 막 자꾸 배그 얘기해서 죄송해요. 배그가 재밌어 재밌더라고 하다 보니까. 또 이 게임 끝나고 배그 할 겁니다, 여러분. 기대하세요. 저희는 망했어요. 이거 밧줄 소리인데 누가 목 매달았나? 제발. 뭐야 도대체. 길이 왜 이렇게 엽니다. 아 플래시라이트 안 켜져. 아 뭔 일이야. 저기요. 저 아 아 네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다.
난 몰라, 난 몰라! 난... 뭐야? 나 강퇴당했어. 아니 이런 친절한 귀신을 만나. 차 타고 빨리 도망갑시다 우리. 저기 다락방도 지금 잠겼네. 이렇게 끝이 나네요. 막 그냥 대놓고 깜짝 놀래키는 그런 게임들을 플레이하다가 이런 거를 또 플레이하니까 되게 또 좀 색다르네. 되게 특이하다. 정말 은은한 그 정말 무서운 분위기만으로 나를 압도하는 그런 게임이었어. 마지막이 오히려 귀신이 막 끼끼끼끼끼끼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때가 솔직히 덜 무서웠고요. 그냥 탐험할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 처음 보는 장소의 그 기괴한 분위기,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압박감 있잖아. 오히려 무서운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 있으면 덜 무섭단 말이에요. 정식 버전이 나오면 사서 할 거냐고요? 이게 정식 버전이 나올런지 모르겠다. 일단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정말 집을 둘러보는 분위기만 알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정말 정식으로 발매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. 확실히 그래픽만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면 바이오하자드 버금가는 대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짧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막 크게 비명 지를 만한 그런 장면은 없었는데 진짜 좀 기억에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자, 컨템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녹화 종료.